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보통 양변기에 요런 버튼 아시죠? 요런 버튼에 지금 물 내리는 이 버튼이 어르신이든 아니면 아가씨든 이게 손톱이 길거나 또 어르신들은 힘이, 손가락에 힘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이 버튼이 꼭꼭 안 눌려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편한 레바 타입으로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제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 호환되는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먼저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자, 제가 요 레바 타입을 가져왔거든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달 거예요. 근데 기존에 보면은 요거 지금 들어가는 타입하고 요렇게 요 들어가는 타입하고 이 안에 있는 거 들어가는 타입하고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버튼식은 밖에서 풀르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풀으시면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요 동그란 바퀴가 안에서 눌려지기 때문에 물이 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이제 빼버리고, 자,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끼는데, 그전 거는 요게 없을 수도 있어요, 버튼식이.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요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죠. 그래서 요거 있는 제품으로, 요렇게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요렇게 쏙 집어넣고, 그럼 여기서는 밀착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 밀착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너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맞추셔가지고요. 구멍 딱 맞춘 다음에 물이 넘쳐도 일로 물이 안 새게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누구나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기 측면 버튼식을 지금 레바형으로 바꾸는 영상을 한번 담아봤어요. 간단하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